딸딸이. 아 그런 딸딸이 말고. 누구지 딸딸이? 아 내가 뭐라 했냐? 시골 마트로 딸딸이 몰라 딸딸이? 아니 네가 지금 생각하는 딸딸이는 뭔 딸딸인데 뭐? 너의 눈빛에서 내가... 그 딸딸이가 읽혔어. 그런 딸딸이 말고. 와 진짜 내 말 안 들어. 와이프 말 들으면 자다가 너 떡이 나와요. 아 영상은 마무리 해야 되니까. 아 진짜 뭐 자다가 떡이 나와서 떡 안 먹는 거야. 자 오랜만이지 이거. 그러고 보니까 진짜 어색하다 되게. 근데 왜 이렇게 뻑뻑해? 신차니까. 아 신차니까. 어 근데 재밌다. 안녕 여러분들 버티입니다. 안녕하세요 와씨의 옥녀입니다. 어 오늘은 쌍용에서 지금 굉장히 잘 팔리는 차 토레스입니다. 네 토레스예요. 네, 제가 드디어 토레스를 신차를 받아서 그러니까요. 예, 이렇게 리뷰를 합니다.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트에 비닐도 안 뜯은 예, 신차가 아니지 그러면. 지금 키로수 보세요. 주행하는 거리. 127? 127km 산 차예요. 어저께 내가 가져왔을 때는 70km밖에 안 탔는데 오늘은 120km 탄 차. 네. 자, 이 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T5와 T7 모델 중에서 T7 옵션, T7이고요. 그리고 이제 이륜 구동의 거의 풀옵션. 다만 그것만 빠졌어요. 그 반자율 주행 때 앞차와의 간격 유지하는 거.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아? 그게 빠졌어요. 왜? 뺏긴 거야 일부러? 아니요. 어쩔 수 없이 차를 빨리 아니라, 받으려고. 차를 빨리 받으려면은 지금 막. 그니까 선택을 할 수 없는 거네. 시도를 하신 분을 통해서 이걸 빨리 갖고 온 거야 지금. 그렇지. 근데 앞차의 간격 중요한데? 역시. 역시 쌍용? 오프로드. 아 그래. 쌍용이라 하지 말고 오프로드. 자, 이 차 같은 경우는 엔진의 배기량은 1500cc. 1500. 1500cc. 티볼리랑 똑같지 않았나? 근데 연비가 진짜 좋더라고. 연비가 티볼리도 되게 좋았어. 어저께 그 구독자님께서 기름을 가득 넣어보니까 네. 50리터 정도 들어간대요. 50리터? 휘발유 50리터. 난 리터로 말하면 모르고 얼마나 들어가나? 한 7만원 돈? 지금 현재 유가로 따지면 한 7만원 돈? 되게 이게 엑셀 되게 무겁다. 엑셀이 무겁다? 티볼리랑 비교했을 때 어때? 아씨 그게 몇 년 전인데 그걸 기억을 해. 외관은 기억이 나는데 이런 거 있지? 엑셀 이런 거는 기억이 잘 안 나지. 내가 천재도 아니고 진짜 기억력이 이런 거 지금 않아요? 비닐도 하나도 안 뜯었어. 그러니까. 나보고 비닐 뜯어달래. 제일 싫은데? 나보고 비닐 뜯어달라더라. 이게 근데 엑셀이 무거워서 처음 운전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더 나을 것 같아. 그냥 나도 모르게 살짝만 밟으면 훅 나가는 차들 많잖아. 솔직히 말해서 엑셀 너무 가벼우면 위험하지가 않잖아. 자, 얼마 전에 우리가 리뷰를 했던 셀토스 기억나지? 네. 그 셀토스 가격과 이 차의 가격과 비교를 했을 때 네. 셀토스가 더 비싸. 아 비싸? 기아잖아. 그래 기아잖아. 연비가 정말 좋을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어저께 운전을 잠깐 해보니까 근데 나는 오빠 미안한데 말 끊어서 미안한데 반대로 생각한 게 CC는 되게 낮은데 차는 되게 무겁잖아. 솔직히 다른 차들 CC에 비해서. 그치. 그러면 연비가 더 안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? 맞지. 근데 왜 얘는 연비가 좋아? 연비가 좋아. 뭘 한 거야? 여기다가? 엔진에다 뭘 한 거야? 쌍용이잖아. 아 그렇구나. 쌍용이구나. 사이드면 어때 지금 보니까? 카니발 힘들었어. 넓어서 좋아. 진짜 초보 운전들 진짜 운전을 하기 편할 것 같아. 아 근데 차값에 비례하면은 진짜 혜자다. 그 말은 하고 싶어. 진짜 최고지. 최고야. 근데 지금 오빠, 우리 앞에 적혀 있는 셀토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훨씬 커 보이잖아. 크기도 셀토스보다 더 큰 것 같아 진짜. 라인 때문에 그런가? 아무리 약간 우락부락한 라인 때문에. 실내도 살짝 더 얘가 큰 것 같긴 하다 셀토스에 비하면. 근데 이제 이게 사람들이 셀토스냐 토레스냐가 아니라 기아냐 쌍용이냐 이런 서비스나 그런 걸 보고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치. 브랜드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좀 아쉽긴 하지만 차 자체적으로는 되게 좋은 것 같아. 근데 브레이크가 되게 딱딱하다.
브레이크가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. 브레이크가 이렇게 살짝 콘. 얘가 휠이 엄청 큰데도 불구하고 브레이크가 굉장히 작아. 티볼리 때도 그랬거든. 아 그래? 티볼리 생각하나 그런 거. 우리 티볼리 때도 브레이크 잘 안 들었잖아. 아우 소리 좋아. 띵꽁띵꽁띵꽁. 오호 돌 때는 확실하게. 어허 이거 어떻게 해? CC? 어디 가야 돼? 아 나 많이 안 밟았는데? 지금 밟았잖아. 아니 나 지금 운전 스타일 내가 그런가 봐. 근데 이거를 이 정도에서도 이렇게 소리 나고 촬영, 그러면 촬영장소 올라고 S5 타고 오다가 지금 이거 타고 그런 거 아니야? 아 그런가? 자 핸들 어때? 이 틀 바뀌었잖아. 나 그냥 얘 원형이 아니야. 어 알아. 원형 아는 거 알지. 나 눈 정상이야. 알았어. 바보 아니다고. 근데 몰라 위에 잡고 이렇게 운전을 해서 그런지 못 느끼겠어 아직까지는. 이게 계기판도 작아졌잖아. 쌍용에서 말하기를 계기판도 작아지면서 핸들을 약간 원형식 말고 약간 D컷식으로 만들면 이 앞에 전방 시야가 더 좋지 않냐. 어 맞아. 그치? 그런 것 같아. 그리고 쌍용 차는 약간 오프로드의 감성이 있기 때문에 이 앞유리의 사이즈가 작아. 현대기어는 엄청 크잖아. 요즘 나오는 차들은 유리가 굉장히 크게 나오잖아. 근데 얘는 유리가 작다. 그다음 다른 가지 좀 아쉬운 거는 아 HUD가 없다는 게 조금 그렇네. 아쉽긴 해. 그렇네. 근데 차값이 오빠 싸잖아. 아니 차값이 아무리 싸도 그러니까 필요한 옵션이라는 게 있잖아. 그래도 HUD까지 넣어주면은 쌍용 먹고 살 수 있어? 하긴. 그러지 마. 근데 여기 뒤에까지 나는 지금 의자를 높여서 그런지 여기 밑에까지는 내가 핸들을 잡을 일이 별로 없거든? 그래서 여기만 잡으니까 이게 D컷인지 동그라미인지 솔직히 모르겠어. 이 테슬라를 비교를 하면은 테슬라의 플레이드란 모델이 있어. 브레이크 위에 핸들이 이게 없어 대가. 아 여기가 없고 이렇게만 있어? 아니 밑에만 있는 거지. 여기만? 밑에만 자꾸 운전하는 거네? 신박한데? 내비게이션이라든가 이제 그런 걸 봤을 땐 어때? 내비? 이건 내비는 무슨 내비야?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던 그 내비지, 지니 내비지 뭐. 지니 맵기만 한 것 같은데? 그래? 몰라, 나 내 행성지를 찍지 않아서 이게 좋은지 어쩐지 모르는데, 내비야 뭐 잘 알려주겠지? 티볼리 때는 솔직히 진짜 완전 사제 내비 같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. 맞아.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가 않지. 근데 이게 커서 좋다. 그렇지. 선 큰데 이 투브날도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니야. 딱 여기까지만 나와. 여기까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그치 여기... 전체 화면이 안 나오는 거지. 그럼 얘는 또 다른 걸로 바꿀 수 있어? 그냥 시계. 아 그럼 땡이야? 응. 근데 시계 필요해. 지금 시계가 없어. 어 그래 시계 필요해. 솔직히 가끔 가다가 시간 찾을 때도 있거든. 그렇지. 시계 필요하지. 브레이크가 좀 진짜 좀 밀리지. 밀리기도 하고 뭐라 해야 되지? 위에 많이 올라와 있다고 해야 되나? 난 밟았는데 쭉 들어갈 것 같은데 위까지 이렇게 약간 요 상태에서 여기까지 페달의 깊이가 약간은 튀어나와 있다. 그러니까 이제 그건 신차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닌가? 네 지금 운전한 한 상태로 보면은 브레이크가 약간 위에 있는 거 위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. 위에 있는 듯한. 그래서 엑셀은 무거워. 얘는 많이 좀 많이 밟아야지 이렇게 좀 가는 것 같고. 브레이크는 저기가 있으니까 미리 좀 밟아서 밀리는구나. 아 밀리네 내 이 느낌이. 그치, 뭔가 했더니 밀리지. 밀려서 그런 거구나. 이게 브레이크 밀리는 느낌이야. 이거 되게 적응될 때까지는 위험할 수도 있겠다. 잘 적응해야겠는데 비 오는 날. 근데 이제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모델 중에 하나야. 원래는 예전에는 셀토스나 베뉴 그런 모델들이 굉장히 많이 팔렸었는데 요즘에 이제 쌍용이 토레스가 나오면서 굉장히 많이 팔리네. 왠지 알아? 여자들도 이런 거 되게 좋아해, 차들. 울그락, 구그락. 반자율 주행은 지금 이제 핸들. 중앙차선 보조장치라고 그래가지고 핸들은 이제 자동으로 되는 거. 그건 되고, 그 다음에 크루즈 컨트롤. 그것도 되고. 크루즈 컨트롤은 있어야지. 그리고 이제 쌍용에서 난 진짜 마음에 드는 게 이 와이퍼 스위치라든가 그런 게 모든 게 이제 레버로 줘서 작동되는 거. 이렇게. 어머 이것도 있어. 패드시프트. 패드시프트 근데 많이 넣어져. 나 이거 어디서 봤는데 진짜.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이거 옛날에 우리 아 YF 소나타 패드시프트 그거야?
그거랑 디자인이 비슷해. 아, 비슷하다고. 또 그거라도.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봤다 했던 옛날 티볼리 그대로인가? 그대로지. 아. 쌍용은 우리 얼마 전에 렉스턴 칸 스포츠 스포츠 칸 우리 리뷰 했었잖아. 그거랑 똑같아. 승차감이나 그런 건 어떤 것 같아? 어? 승차감? 승차감 나쁘지 않아. 되게 조용해. 솔직히 차 조용하다 생각해보니까. 어? 신차잖아? 신차에서 조용한 거야? 음점만 굴러가면 이제 뭐 모르는 거지. 뭐 달구지 굴러가는 소리나? 그건 모르는 거지. 그건 모르는 거야? 달구지 굴러갈 정도가 차이겠지. 설마. 달구지 오랜만에 한다. 요즘에 조금 대세가 이제 약간 파노라마 선루프가 원래 대세인데 아 그게 없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해. 좀 답답하긴 하다. 그리고 운전석에 메모리 시트가 없어. 아 진짜? 요즘에 이게 나만 운전하는 거 아니잖아. 신랑도 운전할 수 있고 가끔 가다가 그러면 두 개는 그래도 설정을 해놔야지 번갈아 가면서. 근데 이게 나 넘어갔대. 차가 넘어갔어. 네, 이 차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이 키가 하나밖에 지급이 안 됐대. 왜? 요즘에 그 반도체 이슈 때문에 현대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키가 하나씩밖에 지급이 안 되는 차들이 있어. 근데 얘는 어머 오랜만에 본다. 아 이거? 오랜만에 본다. 이걸로 가끔 가다가 하고 귀 한번 파고 아이, 다시 넣고 진짜 되게 오랜만에 봤네. 근데 이거 왜 편하지 않았냐? 쌍용은 진짜 고전적인 것 같아. 근데 그게 또 매력인 거야. 맞아. 어떻게 보면 그것만 추구하는 사람들도 요즘에는 또 레트로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걸 또 원하는 사람들도 많잖아. 승차하면 나는 대체로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. 이 정도면 괜찮아. 아 정말 근데 혜자긴 하겠네. 봐 왜냐면 차 값에 비교하면 맞아. 아반떼보다 비싼 거야. 싼 거라고? 아반떼 M보다 싼 거야. 아 그럼 이거 타야지. 아, 몰라 요즘에는 승용을 안 타고 큰 차들만 타서 그런지 승용 타면은 약간 답답해. 그러니까 그 가격이면 차라리 나는 넓게 그냥 편하게 어디 가더라도 이게 더 맞는 것 같아. 차 크기에 비례해서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러 차 종류가 비교를 많이 하잖아. 야 이제는 쌍용이 현대기아랑 같이 비교를 할 정도로. 그치. 어, 정말 좋은 차가 대상이, 나왔다. 지금 우리 여기 티볼리 에어도 있지만, 티볼리도 정말 많이 팔렸거든. 나 저거 너무 좋아했어, 진짜. 왜냐면 티볼리도 차값에 비례해서 굉장히 좋은 차야.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잘 팔린 차인데, 근데도 불구하고 토레스, 지금 엄청나게, 여기 밑에 스피커 있잖아. 한번 봐봐, 만져봐봐. 울럭불럭. 많이 본거 하잖아. 어? 나 저번에 어디서 이거 할 때 이거 말해줬었는데? 셀토스. 어 맞다 셀토스에도 이렇게 울긋불긋. 근데 얘는 스피커가 조금 더 작구나. 근데 사운드 시스템은 그렇게 음질을 들어보니까 어 여기까지. 자 1500cc 엔진 스타트. 플러스요? 안 들려? 플러스? 됐어 그만해. 애 힘들어한다. 어 힘들어한다. 미안하다 얘한테. 아이고 미안하다고? 미안해. 좀 천천히 아껴줘야 될 것 같은데. 어머 이거 주신. 그래 구독자님 차량이잖아. 어 사과해. 죄송합니다 사과해. 제가 밟았어요. 사과해. 이분이 오일이랑 갈아주실 거예요. 오래. 자 우선은 쌍용이 요즘에 좀 회사가 많이 힘들어도 불구하고 뭐랄까 이 차를 비로소 앞으로 나올 또 신차도 또 있고 이 차 베이스로 또 정시험 나와. 어 진짜? 진짜 근데 전기 용량만 좀 크면은 괜찮을 것 같아. 근데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. 차체가 다 자체적으로 크니까. 조금 기대가 되는 게 뭐냐면 이 토레스 쌍용 자동차가 이제 BYD라는 중국의 배터리 업체가 있어. 전기차를 거기랑, 만드는. 거기랑 또. 거기가 요즘에 지금 중국에서 전기차 중에서 지금 굉장히 핫하거든. 거기랑 협약을 맺어서 같이 만들어. 아 그러면은 그러다 보니까 내가 봤을 땐 토레스 전기차가 진짜 많이 팔리지 않을까. 오빠 여기 차박하기도 되게 좋아. 그러면 전기차면 진짜 최고봉 아니야? 토레스 전기차 하나 사줄까? 어? 난 지금 내가 당장 타고 다녀야 될 차가 필요해 오빠. 그러니까 아직 나오진 않았잖아 전기차. 좀 타고 다니다가 X5 타고 다니다가 X5 팔고 토레스 전기차 하나 사줄까? 나 지금 바라고 있는 차가 있는데 왜 알았어. 아 그리고 이제 또 쌍용 우리가 티볼리도 운전을 많이 해봤지만 이거 이 재질 이 핸들의 이 플라스틱 이 은색 재질이 오래 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여기가 벗겨진다. 아 손대차사? 검정색으로 벗겨. 벗겨져. 도장해야지. 도장해야지 그러면 벗겨졌으니까.
근데 아, 왜 힘들어?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하다. 차가 편해. 넓고. 어, 되게 편하네. 배고파. 알았어. 밥 먹자. 자, 이상. 자, 토레스의 장점과 단점을 얘기하자면 차값 싸. 차값이 너무 싸고. 차값이 싸다. 네. 운전하기 편하고. 운전하기 편하다. 실내 넓고 실외 넓고. 디자인이나 이런 건 되게 좋고. 뭐 많이 이런 게 좋아진 것 같아. 이런 부분이 좋아졌고. 근데 단점. 브레이크가 좀 밀린다? 어, 브레이크 밀린다. 차체 크기에 비해서 브레이크가 좀 약간 작다. 그렇지. 그리고 차체에 비해서 CC가 너무 약하다. 아, 그치. 그러니까 이제 셀토스처럼 차라리 뭐 2.0이라든가. 아니면 이제 뭐 좀. 선택 없어? 선택은 없어. 선택 없어서 그냥 딱 1.5야? 1.5야? 그게 좀 아쉽다고. 1.5도 있고 2.0도 있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. 맞아. 그게 좀 아쉽고. 이렇게 미숙한 사람들에게 외장이 커서 좋기는 한데 이게 좀 힘들겠다. 그거 말고는 솔직히 그렇게 딱히 뭐라고 할 딱히 뭐라 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여태까지 말했네. 야. 자, 아, 원래 내가 그 신차를 이제 그 구매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 나한테 문의를 주시면 내가 이렇게 좋은 분들 연결시켜주고 이렇게 계약을 하게끔 하잖아. 그때 이제 이 토레스도 마찬가지야. 네. 이 토레스도 마찬가지로 저한테 문의를 주셔가지고 네. 좋은 딜러분을 연결시켜줘서 내가 뭐 마진을 보는 게 아니니까 그분들께서도 좀 좋게 좋은 차를 이제 분양을 받아야 되는데 어느 차나 결함은 조금씩 있거든. 그건 어쩔 수 없어. 결함 조금씩 있어. 핸드폰 사도 그렇고 뭘 사도 그렇고. 이 토레스가 약간 장고장이 좀 많다. 그래? 이게 내가 아까 영상 하나 찍었거든. 도대체 어디 부분에서 나는 소리야? 어디 부분에서 나는 소리야? 내가 그 별명을 지었어. 토레스 경운기 에디션. 딸딸이. 아, 그런 딸딸이 말고. 딸딸이 내가 뭐라 했냐? 시골 마트로 딸딸이 몰라 딸딸이? 아니 네가 지금 생각하는 딸딸이는 뭔 딸딸인데 너의 눈빛에서 그 딸딸이가 읽혔어. 그런 딸딸이 말고. 자, 토레스 정말 좋은 차다. 하지만 아쉬운 점은 있다. 네. 그리고 잘 팔리는 반면에 네. 물론 이제 잘 팔리다 보니까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결함을 좀 이렇게 많이 좀 부각이 좀 되는 것 같아요. 네, 장고장도 좀 있는 것 같고. 맞아. 근데 이제 그거는 차차 조금씩 뭐 AS 다 되고 하는 거니까. 맞아. 예. 토레스가 잘 돼서 네. 전기차도 나오면 또 전기차 리뷰도 한번 하고. 좋았어. 네, 사륜 구동도 또 의외로 또 다를 것 같아 이거랑. 약간 무게도 차이가 좀 있고 하니까. 그치. 더 안 나가는 거 아니야 막? 밟았는데 막. 참 쌍둥이 있어. 아니. 예. 자, 여러분들 영상 재밌으면 좋아요 누르지 마시고요. 자, 들어가세요. 들어가세요.